슈퍼매치에서 벌어지는 슈퍼매치에서는 반드시 저희가 예전과 다른 지난해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지금 선수들은 상당히 이런 회복과 경기에 대한 그런 이만한 자세나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이런 경기일수록 더욱 평정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 그리고 정말 K리그를 대표하는 이런 슈퍼매치인만큼 팬들에게 정말 재미난 경기,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지키지 못해서 페널티킥으로 무승부를 거뒀는데 저나 선수들이 너무 아쉬움을 많이 받고 있고 저희가 해야 될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어웨이 슈퍼매치에서 저희가 모든 걸 던지고 저희가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큰 경기고 선수들이 이제 부담을 많이 감독들과 함께 같이 갖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선수들이 얼마나 이 경기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오게 돼 할 수 있느냐 이런 위닝 멘탈리티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팀 다 이제 경험 있는 선수들도 있고 또 그날의 컨디션 얼마만큼 전체적으로 팀워크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스트라티지를 잘 이용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결과를 위해서 정말 이런 혈투가 벌어지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축구 붐이 지금 상당히 지금 기대 이상으로 많은 팬들과 이 관심의 이런 홍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K리그를 대표하는 이런 슈퍼매치에서 어떤 축구를 하느냐 이제 저는 그게 상당히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지난 1차전 비록 스쿠아는 1대1이었지만 거기서 상대가 우리가 주고받았던 슈팅의 개수를 잘들 기억하실 건데 상당히 진짜 이거는 물러서지 않고 팬들을 위한 정말 그런 공격적인 축구로 사실 저는 결과는 뭐 조금 포인트 하나를 갖고 왔지만 되게 만족스러웠던 경기고 우리가 곧 있을 슈퍼매치도 정말 어떤 축구를 하느냐 팬들을 위해서 그게 1순위로 가야 우리가 지금 약간 침체되어 있었던 K리그가 더 정말로 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슈퍼매치를 통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리듬이 끊어져 버리니까 사실 어제 훈련을 하는데 상당히 저는 불만족스러웠고 뭔가 이 반응들이나 집중도나 이런 게 조금 그 경기 계속 이어지는 그 상황에서랑은 좀 비교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빨리 며칠 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전에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이전의 모습대로 빨리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리커버리도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조직적인 부분을 좀 가져가기에는 좀 샤리치 선수 또 홍철 선수 그다음에 그 잠깐이지만 다가트 선수가 이제 대표팀에 차출돼서 이런 시간들을 또 하다 보니까 조금 조직적으로 갖춰야 될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 뭐 그렇지만은 저희 오늘도 사실은 그 조금 어렵겠고 내일서부터 좀 더 그 선수들이 합류해서 좀 더 우리가 조직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보고 연습을 좀 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